여러분 안녕하세요. KBPS 도시군구 의회를 가다. 오늘은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군포시에 와 있습니다. 군포시와 시민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성복임 의장님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KBPS 의회를 가다. 네, 지금 제 옆에는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군포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군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포시의회 의장 성복임입니다. 의장이 된 지 4개월이 됐는데 시민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 군포시의회도 시민 여러분의 발과 손이 되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느덧 제 8대 후반기 의회도 4개월이 지났는데요.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이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4개월 동안 시민들과 토론하고 하면서 정책 생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의정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기억에 남는 보람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의장이 된 지는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이제 평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저 자신과 이렇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의원이 되자라는 부분과, 정책을 생산할 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생산하자라는 것, 그리고 항상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과 함께 정책을 생산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시민과 토론하면서 또 시민과 TF도 만들어서 조례안 하나하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네. 토론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례에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주요 현안과 진행 상황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삼본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되면서 네.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이 지금 대개조 수준의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신도시 이전에 이제 기존 도시도 이제 더 오래되어서 더 노후화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군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 1동과 그 군포 1동 뒤에 있는 도서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군포 1동 그 문화복합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는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당정동 공업 지역을 산업과 상업과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혁신 크러스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이런 그림도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GTX 신호선 시대에 맞춰서 군포의 관문인 금정역을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이렇게 탈바꿈할 이제 이런 계획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군포시가 이제 살기는 좋은데 도시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꿔져야 하고 또 변화돼야 하는 그런 시민의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열망을 받아들여서 행정과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견제하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의 요구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는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시민의 고민은 곧 우리 군포시의회의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시민소통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 그 2층 문화강좌실에서 뭐한 달이면은 뭐한 두세 차례씩 시민들과 이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또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연구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회가 하는 모든 것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또 의정 모니터링단을 의회가 구성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들과의 소통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게 네.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의장님만의 의정 철학이나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 군포시 의회의 의정 철학을 윤리와 공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의원 그리고 항상 공정하고 윤리적인 의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치 아래서 의원님들 모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코로나19 관련 군포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이나 추진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군포시가 인구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191번까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제 집단 감염 요양원부터 집단 감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의회와 함께 더 각별히 지금 이제 생활 방역 부분에, 신중하게 집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가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습소라든지 현재 이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생활 방역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부탁드릴게요. 시민 여러분, 항상 군포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뛰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과 관심 변함없이 의회에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열심히 생활 방역과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네, 지금까지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님과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시민을 위한, 시민이 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군포시의회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